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 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 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1절에서 20절
아람 군대가 도망하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에 기근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 왕의 수하에 있던 한 장관이 의문을 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아람 군대의 수와 기세에 눌려 포위당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의심과는 달리 아람 군대는 진영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는 소식은 더 이상 성읍에서 굶어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한 네 명의 나병 환자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살든지 죽든지 차라리 항복하는 편이 낫겠다 생각하여 성읍 밖으로 나갔다가 아람 군대의 진영이 비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성읍으로 돌아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왕은 아람 군대가 매복하고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그 진영을 정탐하라고 명령합니다. 정탐을 하고 나서야 왕과 백성은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진영을 노략했으며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습니다. 다만 본문은 그 말씀에 의심을 품은 장관의 최후가 엘리사의 예언대로 죽음이었음을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당장 눈앞에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에 동참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 삶 속에 기록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